alive, let's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ight break a backbone. Return of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 those. She saw the stone, you know how that go. Fatality, my diamonds that cold. Versace trunks, I hit my backstroke. Knock on the door, she at the back row. All I really take is a little taste. Allen girl, blue eyes with a little bass. 괜찮니? 아우 아우 아우. You hit the line and tried to locate. This for the time, got time for no day. One, too many, I'm going. 하늘 이쁘네. 네, 오늘 하늘 이뻐요. 그러니까 우선 비행을 한번 하고 비행을 한번 하고 하죠. 오늘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륙은 얘 누르고 누르고 있으면 이륙 끝까지 되면은 이제 이륙을 해. 그 다음에 착륙까지만 알려줄게. 착륙은 요거 똑같아만 해? 어 누르고 있으면 착륙을 해. 어 똑같은 위치고. 이륙 착륙은 알았지? 이게 머리가 돌아. 머리가 요렇게 요렇게 도는 거. 제자리에서 이쪽 이쪽 위 아래 위로 아래 좌우 좌우 전진 후진 전진 후진 끝. 일단 이륙 시켜놓고 코앞에서 놓고 봐봐 어떻게 움직이나 금세 배울 거야. 이왕이면은 저기 지금 가로등 있잖아. 가로등 이상으로만 올리면은 별 문제가 없어. 사고 날 이유가 없지. 어. 목이 좀 아픈 거 빼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드론을 볼 게 아니라 그 화면 보면서 하면 돼. 좀 절로 데리고 가고. 뭐, 이 아저씨 왜 이렇게 터프해? 제2의 가계 정일세. Too crazy and I got bad ones and they ready. A good time so now it's in the whip we left at. Can't remember anything but I know we got lit. Good times in the moment. 우선 드론 저 날개를 한번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비교해야 되니까 제가 휴대폰으로 잠시 꼽게요. 지금 네 군데 모두 다 엄청난 이가 빠지고 그런 현상입니다. 이륙했다가 착륙하시고 내가 이륙하고 착륙하면 될 것 같아요.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네. 시동 걸고 비슷한데? 비슷한데요? 그럴까? 네. 파란 여러분. 어? 조용한데? 조용하지. 근데 내려봐요. 내릴 때 차이가 나더라 아까. 소리가 조금은 달라요. 어. 조금은 달라요. 그치 분명히 다르지. 다시 한번 할까? 근데 내려봐요. 비슷한데? 비슷한데요? 내릴 때 차이가 나더라 아까. 그럴까? 네. 손상 프로브는 소리가 더 큽니다. 이게 하시죠? 날렸을 때 차이가 아마 좀 날 거야 이게. 이제 올라가죠. 자, 한번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뭐가 이상하다 했더니 고글을 안 썼구나. 그 고글에 FPV 그 물리는 거 그 영상을 한번 찍은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바꾸자고? 네. 맨 처음에 이제 연결 가이드를 누릅니다. 연결 가이드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기종이 뭔지 골라야겠죠. FPV가 있으니까 골라주시고요. FPV를 고릅니다. 고르면 고글을 켜라고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고글이 꺼져 있으니까 고글을 켭니다. 연결이 되는데 아마 잠깐 패치를 한다고 나올 거예요. 띵거리면서 소리가 나네요. 자, 지금 고글이 연결이 됐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버전 불일치라고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계속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업데이트 아니고 잠깐 한 1분간 이 안에 세팅되어 있는 걸 바꾸는 거예요. 이 안에 보시면 DJ 아바타 FPV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바꾸는 데 있죠. 정보에 보면 그걸 미리 바꿨으면 저게 안 나와요. 그거를 얘가 강제로 바꾸기 때문에 이 패치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번 해봤는데 내가 미리 FPV로 바꿔놓으면 저 화면이 안 나오고 넘어가요. 기체 검색 중인데 기체를 지금 전원을 켭니다. 자, 그럼 전원을 켜죠? 전원을 켜면 얘가 자, 기체를 연결할 수 없나요? 라고 나옵니다. 이게 당연히 맞아요. 이게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체를 연결할 수 없나요? 나오면 저걸 누르세요. 이제 기체를 연결할 수 없나요? 누르고 누르면 뭐라고 나왔냐면 얘를 길게 눌러서 페어링하고 모드로 바꾸고 이게 보세요. 얘가 길게 누르면 삑삑 소리가 납니다. 이제 이 소리가 나야 돼요.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야 돼요. 삑삑거리는 소리가 네. 자, 잡았어요. 이제 잡았죠. 자,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조종기는 이제 골라야겠죠. 뭐 조종기를 쓸 거냐 이제 컨트롤 쓸 거냐 똑같은 상황입니다. 컨트롤 켜 누르세요. 뭐 좀 누르고 그 다음 얘도 또 연결 안 된다고 뜰 겁니다. 아, 당연히 켜져야겠죠. 아, 뭐야. 켜 있던 꺼 있던 어쨌든 간에 자, 연동 안 된다고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 누르시고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얘도 꾹 눌러줍니다. 소리가 날 때까지. 소리 들으셨죠? 자, 그 다음에 페어링 누르세요. 그러면 본체하고 얘하고 둘 사이 같이 또 시그널 주고받습니다. 얘도 번쩍거리거든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는 얘가 보세요. 자, 이제 연결됐죠? 자, 시동 걸어볼게요. 시동 걸어서 들리죠? 오늘 바나님 채널에 온 김에 이제 같이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오셨을 때 뽕을 뽑아야죠.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있었잖아요. 오늘 알려주신 거. 에어 데이터? 아, 에어 데이터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에어 데이터는 여기서는 좀 어려운 것이 에어 데이터는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해야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어 네. 데이터. 조금 있으면 바로 이 다음 장면에 아마 바라님이 이 보여주실 겁니다. 어, 데이터. 맨, 맨 나오잖아. 어, 맨이 첫 번째. 나오죠. 에어 데이터. 데이터. 자, 일단 여기 계정을 만드시고. 우선은 번역을 할게요. 한국어. 등록하다. 등록. 이름. 한국어로 해도 돼요? 뭐 나중에 영어로 썼는데 뭐 상관없지 않을까? 종무 이 저거의 비밀번호가 아니라 이 사이트의 비밀번호죠? 사이트 비밀번호. 약관 동의를 하고요. 우리는 연락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쿠폰, 둘 중 뉴스레터 아니요. 저거 메일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일 땡큐 메일 가서 확인을 눌러야 돼요. 눌러보면 링크가 있어요. 요거요? 네, 오케이. 이제 다시 사이트로 가면 돼요. 다시 여기 이제 됐고 사이트로 돌아가서 로그인하면 돼요. 네. 요거를 눌러서 다시 로그인하면 돼요. 마이 아, 이미 로그인 됐네. 아, 로그인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저기 들어서 내용변 누르면 마이 어카운트 있잖아요. 요거 눌러서 네. 마이 어카운트를 눌러서 누르면 왼쪽에 DJ 로그인 있어. DJ 로그인. 거기다가 DJ 플라이에 썼던 계정 있죠. 요거 add a new DJ 로그인 요거. 그걸 써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같으면 뭐 그냥 써도 되고. 그러니까 DJ와의 플라이에 썼던 그 계정을 쓰셔야 얘가 그 계정에서 그걸 불러와요. 세이브. 확인 눌러봐요. 지금 싱크 하겠다는 거거든. 눌러서 맞으면 싱크가 될 거예요. 싱크 올 눌러봐요. 싱크 올. 에러 메시지 없는 거니까 같은가 보네. 자, 그 다음에 마이 로그. 마이 로그. 가보면 왼쪽에 나온다. 맞네. 홈이 홈이 이제 전체적인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오늘 날씨가 비행이 좋은가 뭐 이런 거고 이건 최근 비행들이고 그다음 뉴스인데 얘네들이 알려준 소식들이에요. 최근 비행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나오죠. 지금 오늘 여기서 이렇게 날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정보들이고 여기 파워를 누르면 얘가 전원 상태가 어땠는지 이걸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거를 한글로 바꾸셔도 돼요. 한글로 바꾸면 이제 좀 번역이 어색한 부분인데 아마 읽을 수 있을 거야. 자, 이런 것들 정보를 보시고 그 다음에 센서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밑
여기 밑에를 보시면 ABCD점 있죠? 네. 이렇게. 요 상태에서 센서가 몇 퍼센트였다. 요 지점별로. 컨트롤이라는 건데 이거는 왼쪽의 반응 속도가 늦다, 뭐 오른쪽의 반응 속도가 늦다, 프롭이 좀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분석을 해줘요. 날씨는 뭐 비행 시의 날씨가 이랬다라는 얘기고요. 1번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 이거 개유였잖아요. 세부로 들어가면 여기 여기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륙 장소하고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치가 있잖아. 요게 재밌는 거야. 요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추락을 시켰어. 그럼 마지막 장소 느꼈잖아요.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구글 지도가 떠요. 뜨면서 여기 여기였어. 아까 이 비행할 때 떨어졌던 자리가 여길 거야 아마. 그런데 업그레이드를 눌러보시면 비용이 나오거든요. 2달러 99센트. 지금 현재 우리 무료죠. 2달러 99센트. 이렇게 쭉 비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항목이 요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무료하고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게 요거 100개. 최근 100개, 얘는 최근 400개까지 이제 기록을 유지하고 보여준다는 거. 근데 우리 뭐 일반적으로 쓸 때 최근 100개 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10개만 해도 이게 일이 있을 때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